네. 이게 올해 이제 라인업 커버로 이렇게 저거는 때문에 입을 안 벌려도 돼. 자. 2002년의 열정과 환희의 순간이 올해 2022년까지 연결돼서 카카루와 공식 유통사인 풍산 화동 양행과 함께 20주년 기념 메달을 공동 주관하게 됐습니다. 월드컵 20주년 기념 메달은 최신 기술을 접목해서 원형과 지폐 형태로 제작했습니다. 2002년 월드컵의 상징과도 같았던 국민들의 열띤 응원과 붉게 물든 거리 그리고 경기장을 사실감 있게 표현하기 위해서 붉은색 컬러를 적용했고 선수들의 승리를 결정짓는 장면을 담아서 당시의 영광을 재현했습니다. 자, 2002년 대한민국에 울려 퍼졌던 오 필승 코리아 함성이 지금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그 짜릿하고 행복했던 순간 우리 모두는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2002년 월드컵 20주년을 맞아 대통합의 역사를 환기하는 기념메달을 풍산 화동양행과 공동으로 출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종전에 이제 기념메달은 주로 금원을 소재로 해서 원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번에는 이 주화와 말하자면 지폐의 그 제조 기술을 융합해서 지폐 형태로도 개발을 해봤습니다. 지난해에 손흥민 기념 메달을 이제 원형과 지폐 형으로 이제 만들어서 이렇게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은 바 있습니다. 이번 이제 월드컵 20주년 기념 메달도 전통적인 원형 메달하고 또 지폐형 메달을 함께 제작하였으며 특히 이제 지폐형 은메달, 은메달 있습니다만 지폐형 은메달은 붉은 악마로 물든 그리움은 모습을 이렇게 최초로 칼라로 이렇게 표현해서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전달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이 행사에 참석해 주신 이천수 선수 그때 저도 2002년도 월드컵 준결승에서 활약을 하실 때 벌써 2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와주셔서 2022년 FIFA 카타르 월드컵 기념주가 공식 판매권자인 저희 풍산 화동야행도 이번 월드컵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분위기 조성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내외 기빈 및 어떤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진 대장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2002년 월드컵이 20주년인데 좀 오래됐다는 분들도 있고 그만 대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솔직히 있는데 끝까지 잊지 않고 이렇게 선수들을 불러주시고 찾아주시고 뜻깊은 또 메달을 만들어주셔서 그 선수들이 잊지 않고 또 기억할 수 있겠고 또 많은 국민들께서 응원해 주셔서 저희가 4강에 들어가고 또 뜻깊은 2002년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20주년인데도 좀 잊지 않고 계속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과거의 축구 선수이기 때문에 이제는 현재 축구인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 나가는 저희 후배님들을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손흥민을 필두로 우리 월드컵 멤버 선수들이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이런 기운이
카타르에 전달이 돼서 좋은 성적 낼 수 있도록 끝까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메달 많이 좀 사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관람을 부탁드립니다.